이 시간에는 제 생에 대해서 우리 몸에 몸 안에 염증이 생겼을 때 그 조직이 파괴가 됩니다. 조직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이 재생이 될 것이냐? 폐섬유화증 이런 병도 있어요. 그래서 세포가 죽으면 섬유화가 돼. 그러니까 세포들이 죽으면 섬유화가 된다. 섬유화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흉터 조직으로 변한다. 지난번 제가 간경화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긴 했는데, 이 섬유화가 되면, 그러니까 뇌도, 뇌세포도 죽어버리고 섬유화가 되면, 그런 거를 섬유화된 부분은 좀 굳어져요. 그래서 섬유화라는 말하고 굳어진다는 말은 뭐예요? 경화, 간이 굳어진다. 그 간이 섬유화된다. 그 말하고 다 비슷한 말이에요. 경상도 말이 매력이 있어서 제가 저는 경상도 억양으로 사투리로 말하면 참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경상도 지역에 가서 세미나를 하면 완전히 경상도 사투리를 했어요. 어떡하지? 우짜꼬!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재생에 대하여 재생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뇌가 섬유화, 뇌세포가 죽고 섬유화가 됐을 때는 우리가 뇌경색, 심장 세포가 죽고 그래서 섬유화가 됐을 때는 심근경색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간이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 간경화. 폐가 그렇게 되면 또는 섬유화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제 폐 세포가 어떤 이유로 많이 죽어서 이제 그래서 섬유화가 되면 간경화증이라는 것도 간 세포가 예를 들어서 뭐 술 많이 먹으면 간 세포가 자꾸 죽는단 말이에요. 또 이제 B형 혹은 C형 간염을 오래 앓으면 그 간염 때문에 간 세포가 자꾸 죽어서 이제 세포가 죽으면 그 부분이 흉터가 생기는 거예요. 그 우리가 그러잖아요. 피부도 우리 화상을 입으면 이건 뭐가 생겨요? 흉터가 생깁니다. 이제 흉터라는 것을 조직을 흉터를 떼내서 화학적으로 분석을 하면 이제 섬유 조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흉터가 많이 생기는 것을 섬유화가 되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빨에서는 섬유화되는 건 없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 이제 이렇게 섬유화가 되면,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분은 그 가습기에 그 옛날에 그 옥시싹싹 뭐 해가지고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폐가 상해가지고 기침하고 나중에는 그 지금 오신 분은 폐를 어떻게 이식을 받아야 된다고 병원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섬유화가 일어나면, 혹은 경화가 일어나면, 그거는 되돌릴 수가 없는 걸로 그렇게 현대의학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근데, 뉴스타트를 해보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간 경화도
어떻게? 간 경화도 그 섬유화가 섬유화된 흉터가 없어지고, 예, 네. 새로운 간세포가 재생이 돼서, 그 완전히 간 경화 환자가 낫는 거를 제가 여러 분을 봤어요. 그분 중에 한 분은, 여러분, 여기, 저, 회복 얘기할 때, 나오신 그, 기타 치고, 그, 복음성가 잘 부르시는 김성옥 씨, 카나다, 그, 사신 김성옥 씨인데, 이분은, 이제, 이분은 그, B형 간염을 오래도록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또 술을 좋아해가지고, 예. 네. 그래서 드디어 이제 간 경화가 왔고, 이제, 그래서 B형 간염에다가 술에다가, 간 경화에다가,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거는 막 10중 8구 뭐 걸려. 간암 걸려요.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드디어 간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 간은 아무짝에도 쓸 수가 없는 간이 돼가지고 이제 간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된다. 이제 캐나다에서는 간 이식이 공짜입니다. 예. 네. 그게 한 3억 내지 4억이 드는데, 그것도 공짜예요. 그러니까 공짜라서 좋긴 좋은데, 예. 캐나다에서 그 환자들이 캐나다하고 영국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다 의료는 다 무료예요. 그런데 의사를 한번 보려면은 몇 달씩 기다려야 돼요. 이제 그게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간 이식을 받을래? 그러면 받겠다. 그럼 이제 기다리라 그래요. 그래서 너에게 맞는 간이 나오면 연락하겠다. 이제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래서 이분도 이제 뭐 약으로도 안 되고 수술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간 이식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래도 답답해가지고 간 이식을 안 받고 어떻게 자연 치유가 될 수가 없을까? 여러분, 자연 치유라고 할 때, 이 자연이라는 말이요. 참 재밌는 말입니다. 자연. 자연. 자연이란 게, 우리가 자연, 그러면 이제 자연 아니에요. 그렇죠? 눈이 오고 숲이 있고 호수가 있고 구름, 하늘, 이제 자연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런데 한자 글자를 보면 어떻게 써요? 응? 네. 스스로자. 그 다음에 뭐예요? 스스로자. 그러면 스스로 그러려면 스스로 그래. 이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 그래. 그 이거는 사실 성경에만 답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물으면, 성경의 답은 뭐냐면, 그렇죠. 나는,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그렇게 있는 존재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주 스스로 그렇게 있다. 스스로 존재한다는 말은 뭐 스스로 존재하면 스스로 존재하겠지 이렇게 되겠지만 사실은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네, 그런 뜻이에요. 이 세상에 너희 인간도 스스로 존재하는 줄 아냐? 아니요, 없다. 불가능이다. 이런 뜻이에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나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존재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어떤 물질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질도 우리 나라는 인간도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런데 존재하게 됐어. 그런데 존재하게 된 자체는 어떤 형식으로 존재를 해? 물질로서 존재해. 이런 물질은, 이런 이상구라는 이런 물체는 없었다고? 그런데 이상구가 존재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왜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요? 우리는 다 내 스스로 존재하는 줄 알고 있지. 하나님이 생기만 안 주면 뭐요? 없어져 버려. 또다시 흙으로 돌아가 버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만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고 다른 모든 것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굉장한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원자 공부했잖아요. 원자 핵.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원자 핵도 스스로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원자 핵도 가만 놔두면 폭발해버려. 없어져버려. 근데 그 폭발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놀라운 그 원자력이라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는 스스로 있는 자의 영적 에너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원자들이 존재돼. 그러니까 그 영적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이 자연이란 말은. 그런데 이 자연, 자연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Nature라고 그래요. 이 Nature라는 단어에는 이 자연, 뭐 자연 환경 이것만 자연이 아닙니다. 자연 그러면 본성이란 뜻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의 교사야. 그런데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착한 아이들을 보고 교사가 뭐라 그러냐면, He is good-natured boy. 그래요. 성격이 아주 좋은 소년이다. 성질이 더러운 거는 뭐라 그래요? Bad nature. 자, 참 재밌잖아요. 이 환경, 자연 환경으로서의 nature도 있고, 환경, 그럽시다. 환경.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성격, 성품, 혹은 본성.
로서의 네이처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이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성격이 나타난다. 라는 뜻이죠. 그렇죠?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성격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이 한자로서 자연도, 환경이기도 하고, 동시에 뭐예요?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의 뭐예요? 성격이 나타난다. 똑같은 말이에요. 참 놀랍죠. 예. 그래서 이런 걸 알면 알수록 더, 재밌어.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 김성욱 씨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서 막 뒤진 거야. 뒤지다가, 우연히 그 김성욱 씨 부인이 뉴스타트 발견한 거야. 그래서 그거를 딱 들어보니까, 우리 남편도 뭐예요? 낚였거든. 그래서 여보, 이거 들어보자. 그래가지고 이분이 글을 듣고, 실천을 시작했어. 강의 들은 대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놔버렸어. 근데 이제, 낳기 얼마 전에, 그래서 이제 몸 컨디션이 막 좋아지는 거야. 뉴 스타트를 하니까. 그러다가, 그 이제 뭐 황달도 누렇게 뜨고 뭐 이래가지고 소변도 막 새까맣게 나오고 뭐 그렇게 되면 뭐 이식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식했다고 해서 이게 또 골치예요. 그분이 간, 그 뭐예요. B형 간염 환자 아니에요. 간을 새로 갖다 이식해도 새 간을 몸 안에는 B형 간염 바이러스 계속 남아있거든요. 남아있으면 수술해놓고 잡아 넣어놓으면 어떻게 돼? 그 간, 금방 간염 걸린 간이 돼버려요. 그래서 또 간염 걸리니까 또 간 경화가 시작될 거고. 뭐 완전히 치유되는 건 아니죠. 이제 그런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이제 뉴스타트를 인터넷으로만 보고 실천 집에서 실천하고 운동하고 물 마시고 하다가 너무 좋아진 거야. 그래서 아직 완치는 안 됐는데 그래서 너무 좋아지고 있는데 어느 날 밤 전화가 온 거야. 병원에서 전화 온 거야. 너한테 맞는 간이 지금 도착했다. 지금 바로 헬리콥터를 보낼 테니까 타고 병원으로 와라.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뭐뭐뭐뭐 됐어. 그래서 우물쭈물 하니까 시간 없다. 5분인가 3분 이내에 결정을 해라. 기다리겠다. 빨리 다음 사람도 기다리고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안 하면 안 한다고 그래라. 그래서 저런. 이게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공짜 간 이식인데, 예.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럴게? 노라고 했다고. 그러고서는 간암 완전히 나버리고, 근데 간암만 난 게 아니라 B형 간염도 나버리고. 왜 B형 간염도 나버렸게?
바이러스가 왜 죽었어요? 네. 암세포를 죽일 수 있도록 면역력이 뭐예요? 뉴스타트로 생길 바로서 강화됐기 때문에 암세포도 죽이면서 동시에 뭐도 같이 죽일 수 있어요. 바이러스도 죽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 네. 그래서 간암도 회복돼버리고. 그런 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간 경화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간 섬유화죠. 섬유화가 있었는데, 나신 분이, 예, 네,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 재생이라는 것. 그런 이제 섬유화된 그 흉터만 없어져도 그게 다 나은 건 아니에요. 그 흉터가 차지하던 그 공간 있잖아요. 옛날에 흉터가 생기기 전에 간세포들이 차지하고 있던 공간이 있어. 그 간세포들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죽으면 다 가서 거식세포라는 것이 가서 잡아먹어. 그 흉터를 다 제거해버려요. 제거해주고 이제 그 공간이 남으면 그 공간을, 섬유질이라는 물질을 생산해서, 그 섬유질을 뭐라 그럽니까? 콜라겐. 맞아요. 콜라겐을 생산해서 그 흉터를 만들어서 그 빈 공간들을 채워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내가 자꾸 술을 먹고 내 간세포를 자꾸 죽이고 그렇게 하면 이제 자꾸 흉터를 만들어서 섬유화를 시키는 거지, 경화를 시키는 거지. 언제까지? 그래서 내가 계속 술 먹고 이렇게 하는 한 재생 안 해요. 섬유화된 조직은 그대로 섬유화돼 있어. 근데 왜 그분은 뉴스타트에서 나왔죠? 선택이 바뀌었잖아. 나 술 끊어야 되겠다. 아, 이제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 생기를 받는다. 건강식을 한다. 네. 이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셔야 돼? 간을, 재생을 시켜 주셔야지. 그러나 계속 술 먹고 있는 한은 절대로 재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들의 뭐가 중요한 거예요? 선택. 그래서 유전자는 선택에 의하여 변한다. 는 것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과학자들이 그걸 증명을 해냈다고.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우선 지난번에는 제가 이 줄기 세포에 대해서 간 경화에 대하여 말씀드릴 때 줄기세포에 대해서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이 재생이 되려면 줄기세포라는 게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그 임신 과정을 설명드리면서 이제 자궁을 보여드렸는데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이 사진 본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제가 저 자궁 외 임신 할 때 보여드린 거예요. 난소에서 난자가 배란이 돼서 나팔관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이 나팔관에서 서서히 자궁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근데 약 한 3분의 1 부분 이 정도 왔을 때 난자하고 아빠로부터 들어온 뭐요? 네, 정자하고 만나게 된다. 그래서 아빠, 정자는 아빠 유전자를 이 머리에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난자 안에
엄마 유전자와 아빠 유전자가 여기서 만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거를 수정란이라 그런다. 이 수정란은 점차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네 개가 여덟 개, 열여섯 개, 서른두 개 이렇게 되면서 3일째 되는 날은 여덟 개 그 세포가 된다. 그 다음에 나흘째가 되면 64개가 된다. 그래서 5일 내지 6일째가 되면 이제 굉장히 커져요. 커지는데 이거는 겉이고 속에는 뭐가 꽉 차 있다? 물이 꽉 차 있다. 그게 그 물이 나중에 무슨 물이 된다? 양수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축구공처럼 된 것이 착상을 한다. 자궁벽에 이제 붙는다. 붙으면 여기서부터 이제 착상된 것을 자세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이제 축구공이 있고 여기에 물이 차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자궁이고 이 자궁벽 안에 새로운 세포가 또 생겨. 이 세포는 나중에 뭐가 된다? 태반. 네, 태반이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축구공 안에서 이런 핑크색을 띤 또 다른 세포가 생긴다. 예. 요 세포들을 뭐예요? 줄기세포라고. 그래서 우리들은 다 줄기세포였어. 줄기세포였어. 줄기세포. 자, 줄기 그러니까 이 줄기세포란 것은 어떤 세포냐면. 자, 줄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가지가 나온다. 가지. 그래서 우리 몸은 273 가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그런데 우리는 자꾸 273가지 이래 버려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273가지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아시겠죠? 그 273가지 세포들은 어디서 나온 거다? 줄기세포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해야 이제 의학적으로 정확한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 줄기세포들은 유전자를, 아빠 유전자, 엄마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지만, 그 어느 유전자도 아직도 켜지지 않는 상태. 그러면서 그 유전자들 중에 어느 유전자가 켜지나에 따라서 어떤 줄기세포들은 피부세포가 되고 어떤 줄기세포들은 뇌세포가 되고 왜? 줄기세포 안에 뇌 유전자, 피부 유전자, 간 유전자, 콩팥 유전자 다 여러 종류의 유전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유전자를 선택해서 생기를 주느냐. 그 요 줄기세포 속에 있는 뇌 유전자가 꺼져 있는 게 있다면 그럼 하나님 그걸 선택해서 탁해서 뇌 유전자를 반짝하고 켜주면 그 줄기세포는 무슨 세포가 된다? 뇌세포라는 가지세포가 돼. 그 가지세포의 종류가 273가지다. 이 말이에요. 273가지. 그냥 273가지가 아니고,
273가지 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줄기세포만 있다면 우리 몸을 구성해주는 모든 273가지 세포들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네. 그 모든 가지 세포들은 줄기세포 출신이니까.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그렇게 놀랍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줄기세포가 그렇게 의학적으로 중요하게 된 거예요. 왜 요 줄기세포가 있으면, 줄기세포만 있다면, 모든 가치세포들을 다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우리 몸에도 옛날에는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는 아기가 아니고 뭐에 불과했게? 조그마한 줄기세포 뭉탱이에 불과했어. 그러면 그 줄기세포가 점점 자라서 나중에 이제 10달이 돼서 나는 아기를 낳는다고 나보니까 뭐가 나오게? 줄기세포 덩어리만 뭉텅한 게 나왔다. 그게 아니야. 그 줄기세포들이 엄마의 자궁 속에서 어느 시점에 딱 도달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너는 뇌세포가 돼. 너는 피부세포가 돼. 너는 뼈세포가 돼. 해서 그래서 아기가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줄기세포를 만드는 아기를 만드는 세포는 뭐예요? 줄기세포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그 가지 세포들의 개수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계산해야 된다니까. 예. 하나님이 깜빡하는 사이에 간 세포를 너무 많이 만들어 버렸다. 그러면 간때미가 부은 놈이 나와. 깜빡하는 사이 내 세포를 너무 많이 만들어버려서. 그러면 어떤 얘기가 나와요? 가분수가 나와. 대갈통이 너무 커가지고. 자, 이제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세포가 재생이 돼서 나타나려면 무슨 세포가 필요하구나? 줄기세포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돼서 그때 옛날에 한국에서 이 줄기세포 바람이 부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 그 유명한 황우석 교수라는 분이 우리 한국에서 처음으로 인간 줄기세포를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거의 성공했어요. 했는데 이제 맨 끝판에 아직도 완성되지 못한 부분을 완성한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들통이 나버려가지고 완전히 지금 뭐 사우디아라비아에 계신다든가 뭐 그렇더라고. 거기서 자, 그래서 그런데 동물들은 다 줄기세포를 거의 다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줄기세포를 만들어내면 뭐를 할 수 있다? 복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제. 그러니까 줄기세포만 있으면 그 줄기세포를 어떻게 건강한 암컷 동물들의 자궁 속에 줄기세포를 넣어주면 거기서 그럼 이제
그 인공 임신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새끼가 복제가 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동물도 원숭이 뭐가 아마 동물들 중에 제일 어려운 동물이 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까지도 복제를 해버린 거예요. 이제 사람 복제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 복제는 허락하는 정부가 없습니다. 아직도. 그러나 사람 줄기세포를 만들어 가지고 인간의 질병의 치료는 할 수 이제 있다. 그걸 이제 줄기세포 치료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줄기세포를 만드는 과정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줄기세포를 만들 때 가장 줄기세포를 잘 만들 수 있는 가지세포가 피부세포인데, 이 피부세포들 중에서도 이 귓밥, 요 귓밥 있잖아. 여기 있는 피부세포를 살짝 긁으면 피부세포들이 많이 떨어져 나와. 그래서 여기서 나온 피부세포로 이제 이 줄기세포, 이 피부세포를 줄기세포로, 이 피부세포들도 옛날에는 무슨 세포였어? 줄기세포였어. 이 줄기세포가 피부세포로 된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피부세포에 인세포막이고, 그 다음에 세포핵이고, 세포핵 속에 이제 염색체 유전자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요걸 떼내가지고, 여러분, 이거를 꺼내는 기술. 이제 이게 한국 사람들이 잘 한다는 거죠. 그래, 한국 사람들이 손재주가 아주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미경 아래서 탁서 저걸, 그 세포핵을 꺼내요. 왜 한국 사람이 잘한다 그랬는가요? 예. 젓가락질을 하니까 탁 이렇게 발달했대. 그래서. 그런데 중국 사람보다, 일본 사람보다 한국 사람이 더 잘한다니까. 왜? 한국 사람은 쇠 젓가락을 쓰니까. 더 가는 젓가락을 쓰니까. 그러니까 쇠젓가락 뭐 일본 뭐 와레바시 이런 건 둔하잖아. 쇠젓가락은 그래 가지고 이거를 떼내 가지고 자 이거를 이제 떼내는데 떼내기 전에 이 세포를 이 피부 세포를 거의 기아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기아 상태로 굶긴다 이거죠. 그래서 굶어 죽지는 않도록 영양소 공급을 아주 최소한으로 해줘요. 그러면 그건 왜 그렇게 하냐 하면, 사람들이 굶고 또 굶고 또 굶고 그러면, 이제 다른 건 아무 소용없고, 먹여만 달라라는 상태로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스님이건, 뭐, 목사건, 뭐, 대통령이건, 뭐, 판사건, 같이 한 방에 넣어놓고 뒤집다 굶기면, 다 뭐가 돼? 다 막, 동물적으로 된다고. 뭐, 빵 하나 한 쪼가리만 갖다 놓으면 뭐예요? 서로 막 죽일 듯이 막, 뭐, 자기 체면이고 나발이고, 무슨 먹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에 착안을 해가지고, 이 줄기세포라는 것은 자기들의 특징이 하나도 없는 줄기세포가 줄기세포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 피부세포는 줄기세포가 발전된 피부세포. 피부세포라는 가지세포니까, 이 가지세포들, 발전된 가지세포를 다시 유치한 세포,
아무 특징이 없는 세포로 빠꾸를 시키려면 굶겨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압의 양이라고 그래서 굶겨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어떻게 떼냅니다. 떼내 가지고 건강한 여성의 난자를 기증받아 가지고 이 난자에는 무슨 세포밖에 없어요? 무슨 유전자밖에 없어? 여자 엄마 유전자밖에 없어. 그래서 요거를 또 드러내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텅 빈 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굶은 이 유전자를 가진 이 세포핵을 여기다가 옮겨줍니다. 옮겨주면 이게 이제 일로 이동이 된 거죠. 그렇죠? 여기다가 특정한 주파수에 전기 충격을 줘요. 치치치 주면 꽤 강력한 전기 충격을 주면 유전자들이 뭐예요? 일단 작동을 정지해버려.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유전자가 기절했다고 보면 돼. 그래서 기절하고 났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생기가 들어와서 유전자가 살아났을 때는 얘들, 피부 유전자를 가진 얘들이 자기가 과거에 어떤 유전자였든지 어떤 세포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정신을 조금 더 차려서 살펴보니까 난자야. 난자 속에. 그러니까 우리는 줄기세포 같다. 이렇게 돼서 실제로 그래서 줄기세포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줄기세포가 되면 예. 동물에서는 다 성공했어요. 되면 이제 이거를 자궁 속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인공 임신한 것처럼 되면 나중에 뭐예요? 복제 동물이 나오는 거예요. 놀랍죠? 그 정도로 발달했다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사람의 줄기세포를 만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줄기세포가 있어야만 줄기세포로부터 재생이 되는 거예요. 줄기세포를 필요한 곳에 집어넣어주면, 예를 들어서 필요한 곳에 집어넣어주면 그 주위 환경과 같은 세포로 이 줄기세포가 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뇌세포가 죽었다. 그러면 옛날에는 뇌세포라는 세포는 절대로 재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최근에 와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뇌예요. 이 빨간색 세포 꼬리가 길죠, 그렇죠? 이 세포들은 성숙한 뇌세포고, 그 다음에 뇌에서 보니까 뇌에도 이런 줄기세포가 있어. 그러니까 줄기세포를 영어로 스템셀이라고 하죠, 스템셀. 이 줄기세포가 1단계 성숙을 하면 이제 이런 파란색 세포가 되고, 이 파란색 세포가 2단계 성숙을 하면 애기 뇌세포가 되고, 이 애기 뇌세포가 다시 성숙하면 그때는 꼬랑지가 긴 성숙한
정상적인 뇌세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우리도 의과대학 때 뇌세포는 절대 재생 안 한다. 그런 게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와, 뇌에도 줄기세포만 있으면 뇌세포도 뇌세포가 죽어도, 즉 뇌경색에 걸려도 다시 새로운 뇌세포가 생산하게, 재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뇌에 과연 줄기세포가 있을까? 차차차 뇌에도 줄기세포가 있어. 예. 그래서 우리가 뇌경색에 걸리더라도 줄기세포가 존재하기 때문에 뇌세포도 뇌세포가 죽고 뇌경색 그 이제 섬유화가 생긴 부분이 있을지라도 다시 죽은 나의 뇌세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뇌세포가 생겨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사실들을 아직도 모르는 의사 선생님들이 있어. 이제 이분들은 아직도 환자 보고 뭐라 그러게? 뇌세포는 재생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럼 환자는 나는 좋아질 수 있다. 나는 이 뇌경색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다라는 희망과 그 다음에 뭐 믿음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환자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겠어? 절망이지 뭐. 나는 절대로 좋아질 수 없다고 그러시더라, 의사 선생님. 아이고, 내 팔자야. 재수 없어도 뭐예요? 더럽게 없구나. 이래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줄기세포가 있어도 재생하지 않습니다. 왜? 생기는 뭘로 받으니까? 네, 믿음으로 얻는 거니까. 나도 좋아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뉴 스타트 강의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병원에만 왔다 갔다 할 땐 병원에서는 다 안 된다고 그랬어. 와, 내가 간 경화였는데, 간 섬유화였는데, 이것도 다시 재생될 수, 간세포도, 내 폐세포도, 뇌세포도 재생될 수 있구나. 제가 아는 그, 이름으로 위암 환자였는데, 남편이, 남편이 위암 환자인데 이제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래서 그분도 이제 캐나다. 그분은 토론토에 사는 이제 분인데 그분 회복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6개월밖에 못 산다는 분이 뉴스타트 해가지고 위암이 완전히 나버렸어요. 완전히 나버리면서 이제 그 부인이 남편을 살리려고 철저히 건강식을 해주고 이제 건강한 생활. 그래서 부인도 같이 뉴스타트를 한 거예요. 부인은 암이 없어도. 근데 이제 부인은 무슨 문제가 있었냐고 하면 미국 이민을 가거나 캐나다 이민을 가면 이 폐결핵 검사를 철저히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엑스레이 쫙 찍고 정확하게 해가지고 또 캐나다 이민을 가도 캐나다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6개월에 한 번씩은 꼭 보건소에 가서 어떻게 이제 혹시 폐결핵이 재발했는지 아닌지 엑스레이로 확인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여자분이 이름이 박화순 씨인데, 이 박화순 씨가 이제 보건소에 맨날 다니는 거예요. 꼭꼭 검사 받으러. 그런데 이제 뉴 스타트를 남편하고 같이 하면서 남편이
한 6개월 내지 1년 만에 위암이 완치돼버린 거야. 그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6개월 만에 죽는다고 그랬는데 위암이 완치되니까 자기도 아 그러면 나도 뭐예요? 면역력이 더 강해져서 이제는 폐결핵이 재발할 수 없게 되면 진짜 좋잖아요. 그래서 뉴스타트를 이제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이 낳고 낳은 뒤에도 뉴스타트를 열심히 하면서 보건소에 뭐 6개월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 번 가서 이제 엑스레이 찍는데 한 3년 후인가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턱 이제 그 턱 걸어놓고 이상하다 그러는 거야. 그럼 뭐가 이상하냐 그러니까 그 이 부인은 한국에서 이제 결핵 때문에 이제 이밀 못 갈 정도니까 뭐를 했냐면 그 결핵 걸린 부분의 폐를 한 조각 잘라냈어. 그래서 왼쪽 폐라 그러던가 오른쪽 폐라든가 한 3분의 1을 잘라낸 거야. 잘라냈는데 의사가 딱 보니까 이게 뭐야? 폐가 재생이 되면서 조금씩 자라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6개월 그래서 또 찍으니까 폐가 더 자랐어. 그래서 나중에 폐가 완전 재생돼 버렸어. 자진 부분. 네. 아시겠죠? 네. 박화순 씨 한 분 있어. 네. 그러면 잘라낸 것도 어떻게? 잘라낸 것도. 재생이 되는 거야. 그 이빨도 빼버려도 재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근데 그것도 제가 어디서 읽어봤는데, 현실적으로는 아직도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론적으로는 그 가능성도, 와, 이빨도 없는 게 생겼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이빨도 없는 게 생기고. 그러니까, 이빨을 만드는 그 유전자를 가진 세포가 있으면, 이제, 몸속에서 에나멜이라든지 이런 물질도 형성할 수 있으니까. 아마 그것도 이론적으로 제가 한번, 보면 아마 이론적으로 설명이 되지만은, 그거, 기다리려 그러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요즘 뭐 임플란트가 뭐 너무 임플란트 기술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옛날부터 이빨이 아주 나빠가지고 임플란트를 했어요. 했는데 좋아. 그래서 그래서 이제, 폐도 재생한 게 있어. 그러면, 이제, 그래서 옛날에 우리 몸의 조직 중에 대개 다 자연 치유가 돼서 뭐 상처가 나도, 사실 여기 이제, 제가 아는 한 사람은 이렇게 어릴 때 화상을 입어가지고 여기가 막 붉은 흉터가 막 아주 흉했어 얼굴이.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걸 어떻게 성형 수술을 하냐 뭐 그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점점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된 그러면서 서서히 뭐예요? 이 흉터가 없어지면서 이렇게 정상적인 피부로 완전히 바뀌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몸은 왜 피부에는 피부 줄기 세포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재생은 그렇게 줄기세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폐세포는 이런 내 세포처럼 이렇게 복잡한 세포가 아니야. 아시겠죠? 폐세포는 너무나 간단해. 아시겠죠? 그래서, 왜? 폐세포는 조금, 이제, 이 폐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폐를 보면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제 기관지, 그러니까 혈관, 예. 아,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끝머리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 이렇게 포도송이 같이 볼록볼록. 이게 이제, 예. 그래서 폐 그러면 모세혈관. 폐는 모세혈관이 아주 많죠. 모세혈관을 통해서 뭐를 흡수하니까? 예, 산소를 흡수하게 되어 있어. 예. 그리고, 아주 얇은 막으로 된, 아주 작은 고무풍선 같은 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폐세포는 그렇게 복잡한 세포가 아니야. 그래서, 폐섬유화증에 걸렸다 그러면, 이제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런 모세혈관과 여기 폐세포, 이런 것이 이제 다 망가져가지고, 그게 그 부위에 흉터가 생겨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이런 거는 여러분, 그러니까 폐가 재생이 됐다는 것은 결국 이런 조직이 다 요거는 기관지에 아주 가느다란 기관지, 기관지와 정맥과 혈관과 동맥혈관과 그 다음에 모세혈관. 요거에 재생이 되면 폐는 재생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돼 있는데, 여러분, 이 콩팥세포가 재생이 안 된다고 알려져 있었어.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콩팥이 재생이 될까 안 될까를 알아보려면 콩팥 안에 뭐가 있나 없나를 알아보면 돼. 줄기세포. 그래서 콩팥에서 줄기세포를 발견했어. 그래서 아 콩팥도 재생할 수 있구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척추관 협착증. 그 척추관 신경이 통과하는 척추관 안에 내부에 이제 T세포가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여기 이제 흉터가 생겨서 두꺼워져서 신경을 누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흉터 조직도 다시 어떻게 재흡수가 돼가지고 재흡수시키는 물질이 있다 없다 있어. 콜라겐이 그 흉터를 구성하는 물질이니까 흉터를 녹여서 다시 섬유세포들이 이제 그거를 제거할 수 있어. 그러면 흉터관이 내막이 두꺼워져서 신경을 누르던 것이 점점 어떻게 점점 흘러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신경을 누르지 못하니까 더 이상 허리가 안 아파도 완전히 나을 수 있는 거지. 이거를 무슨 뭐 풍선 같은 걸 넣어서 확장시켜서 억지로 해봐야 흉터 자체를 없애는 거는 아니고 그냥 공간만 막 억지로 강제로 그냥 넓히다 보니까 괜히 그거 억지로 넓혀가지고 더 그냥 그래서 결국 이렇게 줄기세포가 있고 이제 있으니까 정상적인 그러니까 척추관도 이 관 내 안벽을 구성하는 물질들은 그 세포들이 또 있어. 그 세포들도 이제 망가졌겠죠. 염증 때문에. 그러나 이제 생기를 잘 받고 하면
거기에 있는 줄기세포들이 발달해서 척추관도 깨끗하게 복구시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두꺼워진 부분도 그 흉터 부분도 다시 재흡수가 돼버리고 하니까 이렇게 정상화 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알고 보니까 콩팥도 재생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콩팥 속에도 줄기세포가 있고 그다음에 연골이 다르면 재생이 안 된다는 말이 있었어.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게 정말인가 싶어서 연골 조직도 탁 떼다가 쫙 잘라서 검사해 보니까 연골에도 줄기세포가 있어. 그래서 과연 그런데 이게 우리 사람들이 의사로서 아 연골은 재생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뭐예요?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이 따라서 생기는 관절염 아니에요. 아, 재생 안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절, 그렇죠?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됩니다. 야, 인공관절 수술 그거 하고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 제가 봤어요. 근데 인공관절 수술은 성공하면, 인공관절은 그 참, 잘한 것 같아. 예. 근데, 그러나, 그러나, 이제 그 퇴행성 관절염 환자라도 뉴스타트에 와서, 그런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 계셨어. 와. 그, 이 할머니는 인공관절 수술 하라 그러니까 막, 그거는 죽어도 안 하겠대. 왜? 친구 할머니가 수술했는데 막 아파가지고 몇 개월을 막 고생하더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근데 이제 그 아들이, 그 아들이 옛날에, 뉴스타트에서 못 고친 고혈압을 다 완전히 났어요.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 우리 뉴 스타트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서는 관절이 다르면 그거는 다시 재생하지 않으니까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강의를 가만 들어보니까, 말기암도 났고, 간경화도 맞고, 연골에도 줄기세포가 있어서 재생이 가능하다. 이 말을 듣고 이분이, 아이고, 그러면 나는 뉴스타트 할란다. 이렇게 되었어. 그래서 그 할머니가 퇴행성 관절염이 다 나버렸어. 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참, 의사로서, 제가 의과대학에서는 그거 나올 수 없다. 라고 배운 것이 다 뭐예요? 이렇게 자연 치유가 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역시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다,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연골에도, 줄기세포가 있고, 신장에도 줄기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심근세포. 심장 근육 안에요. 심장이 근육조직인데, 거기에도 보니까 줄기세포가 있어. 그래서 이 심장마비가 와서 심근경색이 되었어도, 그 심근경색도, 그 섬유화증도, 다시 정상심근으로 회복될 수도 있다.
잘하는 사실. 왜? 줄기세포가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줄기세포는, 그 줄기세포가 다시 그 이 뇌 속에 있는 줄기세포, 폐 속에 있는 줄기세포, 그러니까 정상적인 건강한 뇌세포, 폐세포, 혹은 연골세포, 혹은 신장세포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생기가 필요하고, 생기와 함께 여덟 가지 뭐예요? 기본 여건이 있으면 그 자연 치유는 이루어지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해 놓으셨더라. 자, 그러니까 희망을 절대로 잃지 마시고, 그 희망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본 여건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LA 갈비는 너무 자주 먹지 마시고. 그래서, 자, 걱정을 모두 벗어버려.